어떻게 보면 내가 너네 부모뻘이야. 나이로 따지면. 내가 첫사랑에 실패를 안 하면 너네만한 자녀가 생겼겠다. 자, 두 사람을 이렇게 보는데, 뭐, 우선은 호적은 안 올린 사이지? 호적은 안 올린 사이고, 둘이 분명히 커플이고, 그쵸?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상담의 방향성을 각자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절차라든가, 넘어야 할 산이라든가, 부족한 점, 보완해야 할 점, 다 내. 그런데 너네들 이제 나이를, 우리 앞에 계신 분들 나이를 이렇게 보니까 올해 나이 이제 24살 되셨어요. 경진생이시고. 두분다 보면 뚜렷한 직업이 없어요. 결혼하고 싶지? 뭐 먹고 살래? 어?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때그때 단박단박 나타났다 사라졌다. 직업이 그래.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여자분 같은 경우에도 직업이 일한 날보다 논 날이 더 많겠는데? 어? 한 자리에서 진짜 6개월 이상 버텨내지를 못해. 응? 뭐 꾸준하게 못하고 한편으로 잠도 많아. 생활 패턴이 완전 다 깨져 있어. 너가 루틴이. 그러니 월급 받고 규칙적인 생활이 어려워서라도 일을 오래 못 끌고 가는 형국이야. 자, 그럼 한 사람씩 볼것 같으면 자네 나이 이제 경진생이라는 것만 놓고 이름 모른다. 그런데 앞에 계신 얼굴 관상을 이렇게 볼것 같으면 내가 참 아버지 덕이 없어. 아버지가 참 성격이 지랄 맞고 개팍하신 분이어야 돼. 유년 시절에. 그로 인해서 나는 가정불화 속에서 컸을 확률이 높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아이가 유순해. 너 심성 자체가, 앞에 계신 분이 심성 자체가 유순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니까, 부모니까. 이게 그 대들거나. 뭐, 이렇게 반항하거나 이런 생각보다, 아유, 그냥 내 부모님이 원래 그러나 보다, 당연하게 환경적으로 그냥 참아내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오면서 자존감이 많이 꺾이고, 자신감도 많이 꺾이고, 못났다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이 되면서, 스스로가 무언가 그 주도적으로 그런 진취 성향이 너무 꺾여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어린데, 부모의 뒷받침은 턱없이 부족하고, 또, 스스로는 약간 마음이 유순하긴 하고, 사람 좋다는 소리는 들을지 모르지만, 독한 면이 약하다 보니, 기술인들 하나를 똑바로 끝까지 갖겠니? 결과적으로는, 내가 전문성이 없어서, 배움은 둘째치고 전문성이 없어서, 직업이 탄탄하기가 어렵겠구나. 지금도 꼭 노는 것 마냥 직업이 뚜렷이 안 보여. 놀고 있니? 일하는 경우 뭐 하고 있니? 저 하고 있어요. 경호? 왜 자격증은 있어? 네, 이수증 이수 뭐? 이수증 있어요. 이수증? 이수증 뭐몇단몇단 유단 이런 것도 있어?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이수증 교육받아서 얼마나 됐어? 지금 이제 한 4, 5개월 됐어요. 4, 5개월. 돈 없어서 들어갔잖아. 돈이 똑 떨어져서. 돈이 똑 떨어지기까지는 왜 쉬었어, 그러면? 그 전에 일하던 게 적성에 안 맞고 좀 같이 일하는 분들도 좀 그래가지고 아까 조금 더 그거를 해서 너 데이트한다고 돈 빼먹고 돈 쓰게 하지 말고 그돈 모아서 너 소방공무원이나 아니면은 뭐그 경찰공무원이나 물론 경찰공무원 시험이 어렵지만 그럼 왜그 저기 뭐야 좀 이빨 꽉 깨물고 자네는 그런 거 공부해야지 직업을 안 잡아. 왜냐면 사람이 민첩성이 없어. 거기에다가 내가 대인관계가 모가 나지 않는 것은 내가 맞출 줄은 아는데 드라이브하거나 유도리 할 줄은 몰라. 그러니 영업성이라든가 장사라든가 이런 거에는 능수능란하지가 못해. 그래서 장사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하지만 너가 우직함이 있거든.
우직함이 있는데 네 인생에 단호하게 맞먹고 딱 1년 길게 가면은 실패해. 짧고 굵게 네 인생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쉬어. 그게 운기가 돼. 내년, 후년 이 두 해 안에는 내가 네가 이빨 꽉 깨무는 만큼 특히나 내년에 뭐 9월 이후 네가 시험을 보는 거를 어떤 거를 타겟을 잡아서 소방공무원이든 뭐든 간에 그런 쪽으로 뭐 군공무원도 있고 좀 그렇게 녹봉을 받을 일을 해야 돼.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개인 회사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지금 이것도 오래간다 소리 안 나와. 그게 아니고서는 항상 극전이 입에 풀칠할 거다. 미안해 젊은 친구한테. 근데 아직 희망이 있고 바꿀 수 있으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야. 누구와 함께 너는 동업을 하거나 협업을 하면은 오히려 토사구팽 이용당하기 쉬우니 누구의 말에 끌려가서 야 함께 고생해서 함께 벌자 지는 벌어도 너는 못 번다. 그만큼 너가 인간의 덕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럴수록 네 힘으로 살아갈라니 직업이 튼튼해야 돼. 더 늦으면 안 된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27 안에 꼭 네가 관원을 짊어져야 돼. 알겠니? 그게 아니라면 잔재주는 안 되지만 예를 들자면 중장비 기사 같은 거. 중장비 기사를 자격증을 따는 것도 괜찮겠다. 중장비 기사나 아니면 관원으로 가라. 그런데 단, 이 중장비 기사에 갈 것 같으면 고비고비가 올 일이 있어. 중간중간 3년 또는 4년마다 사건 사고 생각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무언가 내가 돈을 벌어놓은 일이 다시 이렇게 빠져나가는 왜 그것도 하나의 그러한 개인 사업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개인 사업이라도 내가 사람 눈치를 크게는 안 보잖아. 내가 기술만 있으면 내가 기계 가지고 먹고 사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방향 속으로 특히나 유통업 장사 사업 쪽은 안 맞다. 서비스업 안 맞다. 그러면 항상 너는 좋지 나는 안 좋다. 그리고 너 같은 경우에는 게을러.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 잘 아니? 시간 개념이 잘 없단 얘기야. 누가 고쳐? 네가 고쳐야지. 이 친구가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에 아버지 덕에 굉장히 박해서 가정이 편안하지가 못했고 그래서 나의 뒷받침이 안 됐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이렇게 융택하지는 못해요. 근데 자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편부 편모 아니면은 할머니 손에 기르든지 너네 손에 기르든지 그런 쪽으로 유년 시절이 많이 흘러갔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자꾸 집을 떠나거나 고향을 떠나서 떠도는 생활이 17세, 18세부터 생겨났다라는 거야. 그러니 짧든 길든 그때부터는 나의 방황기가 시작이 됐다. 방황기가 시작이 됐는데 특히나 21살, 22살 그러니까 재작년수 또는 그 전 21살, 22살이구나. 22살 정도 되겠다. 이제 삼재랑 맞닿으면서 한 그 시점쯤에 자네 집안에 누구 돌아가시는 분 없었어? 그치 누구야? 증조 할머니. 외증조 할머니가 신기가 다분하셨어. 꼬장꼬장 하시다고. 나중에 기운 없어서 넘어가실지 몰라도 그 눈이 그 기운 좋을 때는 호랑이 눈 같아. 성격도 아주 그냥 불같고 거침 없으시고 말하는 것도 자기 승질대로 다 말해야 되고 근데 그러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슬쩍슬쩍 방울소리도 나고 그래야? 너 방울소리 나는 집안의 내력에 대해서 알아? 몰라? 근데 그분의 그러니까 21살이나 22살 요 상간에 너 집안에 상이 나면서 네가 있잖아. 네 맘이 아니야. 22살부터는 네 맘이 아니야.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야. 마음의 환란이 너무 많아. 많아져. 조상의 가물이 드리우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조상의 가물이. 사주를 받아보지 않아도 분명히 너는 조상 가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풍파가 많고 초년에 일찍 부모의 덕이 없으면서 고향을 등지고 그렇게 방랑사주가 돼버렸어. 하지만 너는 단호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러한 투지가 없기 때문에 신으로 불려나가기도 어려워. 신은 아무나 불리는 게 아니거든. 그럼 단지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기만 할 뿐이다. 삼재수와 특히나 너의 그 상문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네가 나도 모르는 내 몸뚱이가 나도 모르는 행동, 나도 모르는 뭐 갑자기 막 뭐가 임신한 여자처럼 막 땡기고, 응? 막 땡기고 술이 또 한없이 들어갈 때 있고, 응? 그리고 잠을 또 한없이 잘 때 있고 패턴이 네가 보편적인 사람의 패턴이 그때부터 더 많이 깨져나갔다. 앞으로를 내다볼 것 같으면 이 상태로는 희망을 갖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 우선 상문부터 걷어야겠다. 그게 아니라면 우선은 귀문이라도 막아야. 귀문이라는 건 조상이든 신이든 왕래하는 그 문이야. 그래서 그 문이라도 우선은 차단해서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야.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니네들이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너네 같이 동거하니 아니면 지금 떨어져 있니? 동거 안 했어? 동거하다 떨어졌지. 떨어지게 된 계기가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불편함도 생겼을걸? 꼭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게 얘 쪽에서 더 많은 화근이 많다는 거지, 발단이. 너는 받아내고 이해하고 바라보기가 이제 차고 받아내고 이해하고 바라보면 그거 갖고도 또 지랄이야. 네가. 너네 삼촌이 있잖아. 응? 너네 삼촌이 일찍 죽은 삼촌이 있어. 삼촌자가 있어. 알아? 누군데? 작은 아버지. 일찍 죽은 삼촌자가 있는데 그 삼촌자가 그렇게 허망하게 지랄하다 죽었어. 건실하게 살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야. 지랄하다가 갑자기 객사하다시피 죽었거든. 맞지? 그런 것들까지도 이 상이 치면서 나한테 그러한 영향이 오다 보니 옆에 있는 너가 받아내기에는 어우 진짜 많이 정신없었을 거야. 너는 개지랄 떨었을 거고. 맞잖아. 근데 뭐 결혼을 하겠다고? 이 지랄하는 년 데리고 살겠어? 지정신 아는 년인데 이게? 데리고 살면 되지 뭐하러 물어보러 와. 자, 결론 지어서 너는 조상 가물에 문이 열렸다. 재작년부터. 그래서 네 아닌 짓을 너무 많이 할 거고 네가 직장을 가지든 뭘 가지든 밀어붙이기가 어렵다. 상황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몸은 자꾸 꺼져 들어가고 네 몸은 곰팡이가 써는 것처럼 귀신의 밥으로 먹혀가고 있는 형국이니까 잡아야 된다는 거고. 나중에는 자해 오겠어, 자해. 왜? 마땅히 풀 데가 없고 푸는 걸로 내가 지금 한 대 쳐서 무언가 그 고비가 넘어가지면 그 다음엔 두 대 치고 세 대 치고 이걸로도 안 넘어가면 이제 나한테로 그 화살이 돌아오거든. 욱하고 자살 생각도 너무 많이 들어. 응?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든다고 네가. 자살 생각이. 근데 그 시점이 너무 자주 들어올 수가 있어요. 사고기가 자꾸 감돌다 보니까. 그리고 돈을 벌어야 살 거 아니니 어린애들이. 얘는 그나마도 지갑 맘먹기에 따라서 드라이브가 아직 가능한 시기인데 너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의지대로 가기가 어렵고 옆에서 아무리 사랑으로 감싸 안기에는 당연히 또 버겁다. 결혼하고 싶어? 신병부터 치료해야 돼. 조상병부터 치료해야 되고 너 같은 경우에는 다 잡아먹고 마음 다 잡아먹고 내년이든 후년이든 그 상관 안 해. 무조건 내가 뭐 중장비를 따든지 아니면은 그 탄탄한 월급이 적어도
판타는 관에 앉아야 된다. 그 외에 회사는 항상 떠 있다. 그리고 서비스직, 영업직, 장사 이런 것들 동업 다 너만 손해가 나는 상황이다. 왜? 네가 타고난 인덕이 너무 박하다. 세상 천지 너희들이 만나서 바라보고 살 것 같으면 부모도 친구도 너희한테 힘이 안 된다. 너희가 너네들이 그래서 더더욱 끈끈할 거야. 그래서 쉽게 지랄 맞고 헤어지자 했다가도 다시 보고 헤어지자 했다가도 다시 보는 게 너도 외롭고 너도 외로워서. 불쌍한 아이들이야. 측은해. 나한테 자식벌 되는 아이들이거든 24살이면. 근데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도와줄 테지만 좀 너 역시도 의지적으로 스스로 정신 차리는 노력이 좀 필요해. 그리고 사실 궁합을 볼 것 같으면 그렇게 완벽하게 좋은 궁합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좋은 궁합으로는 볼 수가 없어. 그러려면 어느 한쪽이 좀 많이 참아내야 되는데 그게 자네가 될 확률이 커. 그걸 알면 너 역시도 지랄 덜해야 돼. 알겠니? 그러려면 네 중심, 마음 중심 잘 잡아. 내년에는 진진 형이 있고 날 삼재가 있어. 그러니 몸으로 치거나 수술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아이를 유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고 조심해야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또 6월이 지나면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에 네가 그때부터 이 가을에 잎이 또 막 이렇게 울긋불긋 해지기 시작하면 봄에도 마찬가지고 가을도 마찬가지, 봄 가을로 너의 중심 잡기가 매우 어려워질 거다. 그 전에 이러한 기문은 닫아야 된다. 할 말 있니? 없지? 그래. 너는 빨리 마음 잘 잡아. 알았지? 그리고 내가 어느 것을 택할 건지 선택을 해서 2년 안에 취해야 돼. 그러면은 괜찮아. 탄탄해. 너가 문제야. 그래, 이쁘다. 잘 가. 근데 제가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 무슨 재판? 제가 가해자 두들겨 팼어? 그것도 있고. 누구를 두들겨 팼어? 네가?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너가? 저랑 나를 알려줘. 근데 너가 그 자리에 있었어? 네. 왜 그랬어? 그래서 화근이 뭐야? 처음에 이제 뭘 하려는 이제 카카오톡 뽑기 채팅을 만들었는데 그 피해자가 이제 여자들은 그런 메일들 가지고 검색을 해서 연락이 왔죠. 무엇이 됐든 간에 있잖아, 진진 형이야. 날삼지수에 진진 형이고, 또 그거 아니래도 지금 생각지 않은 우환이 자꾸 네 쪽으로도 겹칠 수 있고, 우선 너한테 모든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가거나 모든 환경이 다 뒤집어지고 있거든. 그래서 너를 자꾸 고립으로 궁지로 몰아가고 벼랑 끝으로 몰아갈 상황적인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도 편안할 리는 없어. 그리고 너 역시도 네 용기에서도 진진이라는 형의 날삼재수야. 그렇기 때문에 이 형은 관제를 조심해야 돼. 그리고 지금 너희가 언띠에 처해 있더라도 주도하기는 어려워. 이기는 건 어불성설이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을 명심해. 끌려갈 상황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내가 내년부터 무언가를 좀 다 잡아먹고 내년 후년 안에 자리 잡아야 돼. 안 그럼 니네 인생이 이런 식으로 34살, 10년 후 34살이 되든 44살이 되든 지금 이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게 없어. 니들은 니들이 깨우치지 못하면 신도 조상도 사회도 너희한테 기회를 주지 않는다. 무언가 운명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기 이전에 너희들이 태만한 것을 먼저 깨우쳐라. 그런 말 아니? 계란을 너미 깨트리면 후라이지만 스스로 깨면 병아리라고. 스스로 너희가 좀 너희의 행동거지 태만함을 좀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리고 내년까지도 얘기했지, 진진 형이라고. 형은 나한테 수술수, 너한테는 수술수, 또는 사고수, 사건 사고.
그런 것들이 들어와. 그러니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어딘가 몰입해서 차라리 열두해서 공부하는 게 최선이야. 알겠어? 관제 물어볼 필요 없어. 못 이겨. 의미 없어.